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도민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해주는 안전예방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 안성현 경기도 스마트 안전점검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스마트 안전점검팀장 안성현입니다. 네,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안전예방 한라인이라는 사업인데요. 한라인이라는 말 그대로 직통전화번호를 통한 안전점검입니다. 전화번호는 010-3990-7722번호이고요. 이 사업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안전대책이었는데요. 도민 누구라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물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받았을 경우 안전예방 한라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면 경기도 안전점검특별전문단에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예방 한라인 번호가 010-3990-7722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우리 휴대전화 번호인데 뭐 팀장님 개인 폰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그냥 편하게 핸드폰으로 걸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뭐 어떤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아니요. 뭐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없고요. 도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균열, 전도, 누수, 진동, 담장 또는 옹벽 등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도로 정비, 신호등, 싱크홀, 유해물질 등 생활안전 분야까지 다양합니다. 더불어 침수, 토성류, 배수로 산사태 관련 재난상황이나 기타 제도 및 법령 문의, 건의사항 등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며칠 전에는 안성시 국사봉이라고 한 443세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요. 정상 바로 밑에 있는 전망대에 바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예방 한라인 통해서 뭐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난 5월 중에 접수되었던 내용입니다. 부천시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으로 준공된 지 약 한 21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요. 1층 필로티 건물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이 점점 심해지자 거주 중인 주민 한 분께서 이제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셨고요. 예, 우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부천시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둥 한 개의 단면이 파괴되어서 건물의 안전성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부천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긴급하게 지지대를 보강하였고 현재는 이제 주민들께서 건물 안전의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죠. 그동안 성과는 어땠나요? 안전예방 한라인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20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6월 말 기준으로 총 548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 539건에 대해서 무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제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한 548건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물이 462건이고 생활안전 관련된 분야가 62건, 전화 및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이 24건 정도입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방 한라인.
시설물이 어딘가 균열이 생겼다. 뭐 누수가 생겼다. 도로 정비가 필요하겠다. 뭐 싱크홀이 생겼다. 도로에. 혹은 뭐 침수, 뭐 산사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일로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 어디 위험한 곳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필요하면 도민분들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 무료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전예방 한라인 직통번호인 010-3990-7722번이나 경기도청 누리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한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세 가지 방법 모두 24시간 연중 신청 가능하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전화로 바로 좀 위험을 알리면 그게 바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전화를 주시면 대부분 다 그쪽을 다 점검을 나가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당연히 100% 저희들이 어떤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 나가서 그렇죠. 점검을 지금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입니다. 휴대전화에 그냥 경기도 안전예방 한라인 이렇게 이름을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010-3990-7722 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현 스마트 안전점검 팀장이었습니다.